unplug your set.자, 먼저 자 이윤영 선수의 진영이죠. 자, 이윤영 맵 7시입니다. 노란색. 자, 이윤영 선수고요.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음 상태를 심판이 확인하고 양 선수들 헤드셋을 둘 다 쓰지 않는 것으로 심판 승인하에 통일을 했습니다. 다음 이곳은 오영중 선수의 진영입니다. 한시. 네, 1경기 네, 앞마당 먹은 토네이도와 질럿 공장장의 대결이었다면 네. 2경기는 전략가끼리의 대결이 될 공산이 크거든요. 네, 일단은 그 1승을 선취한 오영준 선수가 상당히 빠른 프로브 정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승을 거둔 상태에서 유리한 상태에서는 다전제에서는 그렇죠. 이런 치즈러시 같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전진 게이트가. 아, 그러나 바로 이런 플레이를 하다가 박성훈 선수가 이윤열 선수의 아주 환상적인 수비에 막혀가지고 패했던 그 경기를 오영준 선수도 역시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나는 또 박성훈과는 다르게 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영준도. 야, 고개를 지금 뭐 거의 대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찰가면 바로 그게 네. 돌아가고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막을 템 막아봐 이거죠. 예, 일단은 뭐 이윤영 선수는 입구를 막고 뭐 정찰을 늦게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투게이트의 어떤 플레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예, 원게이트 포치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질러 캐논도. 자, 일단 SCB 아, 프레버가 들어오니까 SCB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저거는 좀 나가야 될 예, SCB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일단 카드 놨습니다. 나가서 추가적인 건물을 진다든가 이런 작전 할 수 없어요. 예, 예. 입구를 틀어막는 모습을 보면서 오영중 선수도 재빨리 어시뮬레이터를 누르죠. 예. 만약에 입구를 막지 않은 상황이었으면은 예, 1군 그 프로브를 추가적으로 게이트웨이를 지어둔 곳으로 보내가지고 투게이트웨이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윤열 선수가 입구를 틀어막자 오영중 선수가 노선을 다소 변경하는 듯한 모습. SCB! 네. 아, 일단 전진 시리즈를 그렇죠. 먼저 구단했습니다. 이거는 예, 좀 보내가지고 수리를 해준다든지 좀. 잡혀! 자, 체력이! 아, 근데 지금 프로브 체력이 많이 남아서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요? 예, 예, 일단은, 잘 도망가고 있어요. 네, 아. 아, 그, 예, 다른 SCB 붙여갖고 살짝 수리만 좀 해줘도.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러 나와서 입구 이제 두드릴 겁니다, 곧. 네, 일단은 뭐 입구를 막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만든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고요. 네. 질럿이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윤현 선수도 뭐 전진 게이트에 대한 부분은 눈치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뒤쪽에 먼저 코어 이렇게 테크까지 올리고 있는 결국 결국 참아냈네요. 네, 우리 프로그램 체력이 많이 네. 남아있어 아직까지. 네, 그거 좀 예, 이거 좀 다른 일꾼 유닛을 잠깐만 동원해서 좀 고쳐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거는 또다시 뭐 게이트웨이를 늘릴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오히려 로보틱 스포실리티를 올라가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은 네. 시타드 오브 아든을 지으면서 뭐 다크 템플러를 생각하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프로브가 다다치 근처에서 아무튼 프로브가 있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크 템플러 리버보다는 대비를 안 해뒀다가는 다크 템플러에 당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일감이겠습니다만 또 1경기를 이윤열 선수가 생각을 한다면 또 리번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프리브는 최대한 살아서 많은 정보를 추구해 저쪽에다 이제 로보틱스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드래곤 하나와 함께 질러 둘이 되네요. 네, 드래곤 사거리 업그레이드 지금 현재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리버 로보티스 퍼실리티를 지을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리버가 아직 나오기 전에도 현재까지 뽑아놨었던 질럿과 드래곤만 드랍을 해도 예. 병력이 별로 없는 테란 본진에서 압박을 심하게 좀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아무튼 로보티스 네. 하고 있고 SDB가 일을 못하게 하고 지금 고치느라가 돈 계속 쓰게 하고 있다고 영종 저만에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네, 윤준 선수는 예, 지금 예, 팩토리에서 새드래곤 하나 또 왔어. 예, 팩토리에서 윤이 아 이제 탱크 뽑나요? 네, 새도 많이 죽었지 많이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많이 하나 남고 드래곤 파이어 뚫리고 뚫릴 수 있어요. 공기다. 이거 이거 탱크 나와가지고 쓰이들 다 그래도 예 드래곤들이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드래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탱크 한 개만 확보하면 일단 몰아낼 수는 있는데 네, 이걸 막더라도 지금 비번전 원팩 더블을 준비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이어 거기다가 리버가 아니더라도 셔틀만 나오면 이 질럿 드래곤들만 태워내려도 굉장히 심한 압박이거든요. 아예 지금 오윤현 선수는 드래곤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안 했거든요. 정말 그 최적화된 빠른 타이밍의 리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윤열 상대편의 의도를 파악해내면 상대편은 또다시 투구대 그렇죠. 전진을 건물을 찍을 수 있는 것도 투구한다 됐죠. 이윤열 선수는 드래곤이 두 개나 와있는데 아직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도 안 했네. 이것을 이 정보를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타이밍에 정찰이라도 되면 눈치챌 수가 있는데 정찰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더욱 지금 그 이윤열 선수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자신의 본진에다가 로보틱스를 짓고 예, 거기서 셔틀을 생산해서 리버를 태워 갖고 온다면 리버가 나온 이후에도 사실은 몇 초 예, 한 뭐 10초 정도에 예, 이거 막아야 되는데 역시 이윤열 예. 자 아무튼 이제 오영대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예, 근데 보긴 봤지만 저거를 막자니 지금 이윤열 선수 병력이 지금 넘어왔거든요. 뭐 자, 봐도 근데 남쪽에서 본기라던 게 다행이죠. 갑자기 당한 것보다는 근데 뭐 1차전 경기에서도 이윤열 선수가 리본을 알았습니다만 결국엔 시간을 끄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아스타포드를 찍고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직 탱크가 3개 있어요. 기본 방어는 더블을 하는구나 라는 정보를 또 오영준 선수도 얻어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오영준 선수도 멀티 따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모습은 이거는 이제 그 리버다크를 이제 같이 쓰는 방법은 박영욱 선수가 변혈터 선수 상대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질럿에다가 리버만 태우고 가가지고 한번 내려서 드랍해가지고 막 분탕질 한번 놓은 다음에 테란이 이어지는 리버 드랍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때 바로 다툼 드랍이 들어온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패닉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작업창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탱크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다크 템플러가 나올 때까지 지금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단순히 이윤열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리버만이라고 판단해서 엔지니어링 베이가 되게 늦어버리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예. 보통 이 리버 다크 전략이 정말 좋다는 이유가 레이스가 나와도 괜찮아. 왜냐면 원팩 더블을 선택하는 테란에게 엔지니어링 베이가 늦을 경우에는 정말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다 질러 두 개가 추가적으로 가져갔죠. 그래도 이제 본진의 컴셋도 있고 앞마당 컴셋도 있기 때문에 어느 자, 정도는 언덕에 생각보다 견제를 해야 됩니다. 야 시간 이렇게 끌어주고 있는 건데 이윤열 아무튼 앞마당 돌려요. 오영종은 아직 앞마당 시도 없고요. 오영종은 아주 아주 다 걸었어요 지금. 아 일단 두 리버 지금 들어가는 병력에 태운 병력의 조합을 바꿨습니다. 강력한 공격력이에요 이제는. 지금 레이스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막힐 거예요. 나왔죠 레이스. 레이스 나왔고요. 레이스 나왔어요. 자 나온 레이스를 보고서 그냥 내려놓고 싸우는군요. 아 다트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다트 물론 지금 컨셉 있어요. 컨셉 그렇죠. 두 개 그런데 오영종의 묻지마 다크 템플러는 지금 다템이 한 기씩 계속 오게 되면 두 컨셋으로도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죠. 게이트가 전진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스캔의 양이 많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리버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분산 작전. 자 또다시 스캔 한번 하고 스캔에 근데 저쪽으로 도망 들어왔죠. 스캔 사정거리 아니죠. 이러면서 이제 뭐 운전 선수는 멀티를 해준 건데 한 방 더 쓰게 만듭니다. 어쨌든 한 방 더 써야 돼요. 다크 계속 써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도 앞마당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들어가야 된다고요. 조컵셋이라도 두 군데 이상에서 다크 템플러가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은 스캔이 부족하죠.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지금이야 지어야 돼요. 어디 짓고 있나요 지금? 근데 이거는 좀 많이 휘둘리겠는데요. 그냥 그 다음에 스캔을 다 쓴 것 같죠 이제? 컵셋이 계속 그냥 온리 컵셋만 가지고 다크 템플러 막으려고 그러면 안 돼. 또 계속 올 수 있는데 다템이
한방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던진 명령 밀어야 돼. 좀 안 좋은 데도 바로 던진 것만 밀어야 돼요. 예, 늦었더라도 엔지니어링 메인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이윤열 선수. 자, 이제 게이트웨이 잡고 자 이쪽도 파악이 됐고 싹 밀어야 돼요. 그래도 일단 뭐 다크템플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막아낸다면 뭐 드랍십이 나오는 순간 탱크의 기동력을 앞세워서 빠르게 공격할 수 있죠. 예, 지금 이것만으로 이 다크템플러 와서 탱크 두 기 잡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으로도 올린 소득이 얼마입니까? 안쪽들은 병력이 없잖아요. 여기 병력 재배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괜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컴셋 쓰면 컴셋만 낭비고요. 병력 온 다음에 벌초들 일부 좀 온 다음에 컴셋 써야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수가 그래도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유일하게 시간 벌 수 있는 게 지금 다크템플러밖에 없는데 네,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은 게이트웨이도 늦고 네, 전진 게이트가 일단 파괴됐기 때문에 모임 병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오윤정 선수가 아직 안심할 상황 아닙니다. 네, 완전히 구석에 몰아넣고 한 번에 컴센터로 잡겠다는 의도 좋았고요. 아주 이윤정 선수. 아, 근데 나가서 지은 비싼 건물이 그 정도 역할을 오영국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지금 이거는 이윤정 선수가 일단 대처가 좋고 잘 막아냈기 때문에 오윤정 선수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윤정 선수 본진의 수비 병력이 지금 너무 없죠. 네, 이제 이윤들의 공세 플레이로 전환들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자, 드랍십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다크템플러가 또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만 다템이 사실은 투컴셋, 테란이 투컴셋쯤 되면 다크템플러가 인터벌 없이 꾸준히 계속 와줘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지금 투탱크 드랍에 사실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뒤쪽 라인에 뭐 야, 이거는 드랍십이 무섭게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드랍십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상황을 알고 일단 옆 미네랄은 미리미리 뚫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야 대놓고 자리 제대로 잡았죠. 대놓고 뒤쪽에다가 투탱 드랍이고요. 네. 자, 다테면을 갑니다만은. 그래도 오영정 선수가, 반응이 좀 빨라가지고, 일꾼들을 대피 잘 지켰어요, 지금. 윤여 선수 앞선 경기에 복수를 확실히 해주는데요.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또다시 확장을 하나 더 가져가고, 그 1경기에서의 힘으로, 오영정 선수의 힘에 의해서 윤여 선수가 제압당했다면, 역으로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일 터렛은 끝끝내 아끼면서, 온리 컴셋만 가지고 수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멀티를 계속 늘려나가려면 또 약간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무리 투컴셋 스테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꾸 피해가 굳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4킬을 기록했거든요. 멀티 지역에는 다크템플러 한 기만 가면은 커맨 센터를 완성하기도 전에 일꾼이 잡혀버리면 정말 그것도 난감한 거거든요. 앞마당에 다크가 또 들어갔는데 일단 마인 한 방을 맞긴 했습니다만은 야, 그래도 이윤열 선수 당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이 다크 템플러를 계속 이용한다고 해서 수비적으로만 하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면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 앞선 1차전 경기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해서 시간을 줬던 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오윤열 선수의 현재 약점은 다크를 계속 보내는 이유가 시간 벌 유리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공격이 지금 공격 가면은 오영선수의 입구점을 확실히 조일 수 있거든요. 오영선수 진짜 아플 때예요. 지금은 다테마는 시간 벌 방법이 없거든요. 막을 명령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영정 선수는 다크 템플러로 내가 시간을 끌면서 테란이 나보다 멀티가 빠르긴 했지만 두 번째 멀티는 내가 더 빨리 가져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윤열 선수는 시간을 끌고 있는 프로토스, 그렇다면 나는 다크템플러의 교란 플레이에 계속 당하면서도 멀티를 더 늘리면 돼. 이렇게 판단한 걸 수 있단 말이죠. 거기다 벌써 조위로 갔죠. 드라고 탱기가 다합니까? 탱크 스위드가 됐고. 이거는 거의 막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오래 끌 필요 없다. 이윤재 바로 끝내야 됩니다. 자, 힘을 아껴서. 반탁경 시작은 2분이 그대로 타야돼요. 이윤열 1차전 경기 완벽히 복수하는 분위기인데요. 상대편의 전진 시리즈를 완벽히 방어한 다음에 확장기술 가져가 그대로 시범을 밀고 있습니다. 이윤열 이거 안 통해도 사실 유리하거든요. 이윤열 선수가 김숙기 탱커 스위드 됐죠. 나오는 드라마 나오자마자 계속 들어봤습니다. 이거 못 막죠. 이윤열 선수 그리고 지금 상대방 본진의 다크템플러 한기 그리고 내 본진의 수비용 다크템플러 한기 이런 식으로 버티기엔 투 컴셋이라도 힘든데 이제 이윤열은 컴셋이 셋이에요. 그대가 자 오영동의 나름대로 셋이면 전진 시리즈 게이트 함께 로보틱스를 짓는 작전을 했습니다만 아스통했어요. 앞마당 먹은 이윤열 건 옛말이기 때문에 진럽 공장장한테는 물량 싸움에는 질 수 있어. 그러나 사신에게 천재가 그들 싸움으로 지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편이 앞마당을 먹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슨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드를 지기에는 이윤열의 두 번째 플레이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자, 이윤석 그럼 첫 번째 경기는 상대편 오영정의 내렸습니다는 첫 경기 이점 내는 어떻겠습니까? 5전 3전 승제인데 한 경기 내리고 세 경기 받으면 되는 거죠. 고든 마운트로 향하는 심찬 진군 시작됐습니다.